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관의 비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석이니까 오늘만 잔뜩 먹자. 오늘 하루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이것저것 전이나 생선, 과일, 찌개, 회 등을 폭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다이어트 했던 것들 또 장내 미생물들 관리해왔던 것들이 단 한 번으로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자, 오늘은 휴식에 대한 부분과 습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엮어서 추석 전날 맨발걷기 시작하겠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휴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친구들과 담소를 하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꺼내서 업무를 보거나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휴식하는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KTX에서 다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서 업무를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휴식은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휴가니까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먹고 즐기자. 아, 오늘은 다 잊어버리고 실컷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셔보자 하고 고주망태가 되어버리는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버리면 다시 다음 기차를 타고 다시 출발해야 하는 것처럼 올바른 휴식은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 서양의 휴식은 선진국의 휴식은 오랫동안 정착이 된 것이 조용한 곳에 책을 읽거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개발국 도상국이나 또 먹고 살기 힘든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휴가가 되면은 그대로 삶이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휴식을 하되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이니까 오늘만큼만 실컷 먹자가 아니라 아, 이번 한 번만 이것을 넘어보자. 그래 좀 절제해보고 양을 조절해보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10년이 되고 10년이 모여서 거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점의 연결이 선이 되고 선의 연결이 면이 되고 면의 연결이 입체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 한 번 딱 한 번 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휴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갔으니까 오늘 하루만 망가지자. 이렇게 하는 것이 휴식의 올바른 개념은 아닌데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맨발걷기를 하시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오늘 한번 비가 오니까 날씨가 바람도 불고 추우니까 오늘 하루만 쉬자. 오히려 감기 걸릴 수 있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과욕은 금하자 해서 맨발걷기를 하루 멈추고 다음날 또 비가 오거든요. 또 눈이 오거든요. 그러다가 이틀 멈추고 사흘 멈추고 일주일 멈추고 하다 보면 맨발걷기에 대한 열정이 어느새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1년에 2년 지난 후에 몸이 안 좋아졌을 다시 한번 해볼까 하면서 다시 시작하다가 또 그렇게 멈춰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올바른 습관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습관을 들였습니다. 찌부둥하니까 걷자, 아프니까 걷자,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이럴 때 걷지,
몸살기가 있으니까 걷자. 비가 오니까 걷자. 짜증나니까 걷자. 이렇게 마인드 세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자기 최면일 수도 있는데요. 사고를 한번 뒤집어 버리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고정관념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그 마음에 세팅한 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 저희 맨발걷기는 계속해서,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오늘은 걷지 말자, 한번 오늘 쉬자 했는데, 비가 오니까 걷자, 눈이 오니까 걷자, 오늘 바람이 부니까 걷자 하는 마인드 세팅을 해버리니까 비가 안 오는 날은 더 기분이 좋고, 비가 와도 맨발걷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명절날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고 맨발걸 꾸준히 하시다가 폭식을 하고 먹지 않아도 될 음식을 이것저것 먹다 보면은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며칠 또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운동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중요성, 단 한 번이 어쩌면 인생을 결정할지 모르니까, 그것이 한 번, 그것이 바로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명절날 휴식을 하시되 또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방향성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폭식이나 또 멈추거나 퇴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황성공원에서 천연 맨발길 마사토길에서 습관TV였습니다. 즐거운 명절 한가위 연휴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